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러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온 요셉의 형제 유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이어지지도 않고 요셉의 삶처럼 은혜로운 내용도 아닌 유다 이야기가 왜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는 언급하기도 나쁘끄러운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들이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은혜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놓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 은혜의 원리로 보면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출생하십니다.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사실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우리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삶이 요셉을 닮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유다가 내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요셉의 선함이 내 안에 있는 것도 같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유다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 같을 때에도 아니면 유다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다에게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말씀은 연약하고 부끄럽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이 언약을 유다는 어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과 가족을 무너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그리고 또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이 믿음이 뜨겁지 않고 여러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믿음의 문화와 믿음의 언어 그리고 반복적인 예배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외적인 문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적인 문화와 환경이 우리 내면의 생각과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과 이슬람의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이 비록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들의 공동체성은 그 어느 종교보다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의 공동체성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많이 퇴색했다고 합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두세 시간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는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유다는 그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 벌어진 일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의 장자 엘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유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인 엘과 셀라 모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 바울이, 하은이, 예은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비슷한 이유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도 혹시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아주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속여서 그녀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유다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공동체성을 더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개인주의화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또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강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를 수 없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수치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유다를 위대한 믿음의 족보에 넣어주십니다.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열심과 믿음을 혼동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유다와 같이 수치를 당한 자를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전혀 가망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자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같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고치고 바꿔서 놀랍게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녀, 내 남편,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세속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유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사역의 특성상 주목자님들과 장애인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때로는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전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싹트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누구의 노력이나 어떤 이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마른 막대기를 모세의 쌍난 지팡이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당신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고 나누고 또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만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인 교회, 하나님의 심장에 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주여 세우는 놀라운 사명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루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요셉같이 못 살고 내가 유다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족보에 넣어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형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요셉같이 못살고 비록 유다같이 살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족보,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다려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이 믿음으로 나를 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 믿음으로 형제를 보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모든 가망성 없는 이들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라면 주의 아버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아버지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기뻐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이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능력을 아버지 주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요셉과 될지라도 유다가 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